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7분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9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3포인트 하락입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하락의 성격은요. 역시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한 상태 속에서 돕는 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 좀 설명하려고요. 요 밑에 좀 아래 꼬리 나와 있죠? 요기도 좀 아래 꼬리 나와 있죠? 요 아래 꼬리, 얘가 좀 내려갈 때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요걸 찾아내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그게 어디냐면 여기 알파고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건 주로 이제 선물로 찾아내는 것이 편한데요. 여기 선물 차트를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 선물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 포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래? 할때요 지수가 요 라인들이 보이시죠? 요걸 여기다가 요 모바일에도 그대로 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선물 여기 있죠? 예, 지금 12월 물이죠.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아, 3개월마다 있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요. 여기 일봉 차트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포켓이 보이시죠? 아, 여기 포켓을 보시면, 여기 지금 포켓을 보시면, 여기 예상 고점과 예상 저점 있을 때 하단에 진한 것이 보시면요. 난 내려와도 318.20이야. 요거랑 똑같죠. 아, 난 내려와도 여기 318.20 근처에 매수가 있어. 아, 보이시죠? 아,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 아, 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아, 주가가 오른쪽 이렇게 내려갈 때, 야,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뛰겠니? 그럴 때는, 아, 바로 요 포켓싱,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컴퓨터 회원님들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고, 모바일 회원님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신데요. 요거 포켓싱 누르면, 내가 내려갈 때, 얼마까지 내려갈지를 요걸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모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찍는 그 가격대 라인 근처가, 결국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하나 더 꿀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오늘 주가가 조조바꾼인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끝났느냐? 앞서 설명드렸죠? 얘는 끝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의 하나의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30. 아, 여기 보면 코스피 레버리지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233740. 아, 현재 둘다 조정받고 있죠? 아, 근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요거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 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는 안 하셨던 분들은 얘가 이렇게 많이 싸울 때마다 하단에선 종가상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얘를 장기로 쓰실 때 하나 꿀팁이요. 번개 차트 잠깐만 뿌려볼게요. 번개 차트를 뿌려보면 지금 둘다 아직은 녹색 선이 외바닥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외바닥 라인에 있죠? 요쪽도 잠깐 볼게요. 요쪽도 요게 외바닥 라인에 있죠? 요게 이렇게 길게 뿌려보면 이게 외바닥 라인에 있죠? 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종목 매매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얘는 내가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분할을 매수하는 거 괜찮고요. 장주에 매매할 때는 이거 녹색이 쌍바닥 영역권 됐을 때 얘가 매수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매수플레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3월달 매수 이후에 역시 매수 연결고리 지금까지 갖고 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도 지난 3월달 코스피는 6,400원. 여기는 4,300원 중심으로 해서 매수 플레이를 갖고 온 다음에 여전히 얘도 매수에서 비중을 두면서 갖고 오는 그 라인이 바로 현재 레버리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들은요,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뭔가 좀 조정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버스를 넣으며 씌워놓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무게 중심에 있는 대표성 종목군단들, 이들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이 무게 중심이 있느냐? 자, 이건 저희가 지금 현대 3인방을 다 갖고 있어요.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 만도, 그 다음에 모비스 대신에 글로비스, 이렇게 세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무기운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얘들은 계속 가지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매매 맥점이 있는데요. 아, 저희는 바닥 탈출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얘가 바닥 탈출하면서 이거 공개했죠. 밑에 거량이 동반되는 종목군이 바로 이것이 세력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얘가 장대, 얘도 옆에 올라갔다가 장대, 그죠? 얘들은 특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쾌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함부로 상단을 닫아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단 얘들은요, 현재 월봉상의 모형을 모여 보면 이미 이 앞에 장대 항목을 줬잖아요. 이렇게 앞에 장대 항목을 주면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 투자들이 만들 수 없는 장대입니다. 이거 눌러줄 때마다 매수 플레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현대차의 목표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단기적으로 20만원 근처 가면은 가격에 말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저 앞에 있는 고점대 27만원, 그러면 얘는 1차 목표 라인은 대략 어디를 볼 수 있냐면 25만원대 라인 정도를 1차 목표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보다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또 만도죠. 얘도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위에서는 일부 직종 고점 때 때문에 약간 일부에서는 내가 매도를 때린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큰 맥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소위 우리가 이걸 인서트 패턴이다 그러는데 20이 N자를 보는데 요 사이에 240이나 110을 하면 얘는 N자 패턴입니다. 얘들은 계속 홀딩 전략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른 거 상계처리 때문에 일부 챙겨준 부분이 있는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현대 글로비스보다는 나머지 하나를 더 본다면은 현대 모비스 요게 좀 더 탄력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얘를 이렇게 3인방으로 묶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미 현대차, 만도,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다 있는데 다른 분들은요, 현대차나 만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요거 매매하는 전략이 괜찮다라는 판단이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 얘는요, 60이 이렇게 N자일 때가 좋습니다. 요거 기본형이에요. 60이 쌍바닥에다가 우리가 번개수 사용하죠. N자일 때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노터치 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어제 종가 대비 많았었죠. 이렇게 장대항목을 준다고 이렇게 끊어놓고 그렇게 많았을 때 이렇게 배팅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잡아낸 내용은 번개 차트를 본 다음에 번개 차트에서 얘가 60이 돌 때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면 된다라는 쪽이니까 같은 패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기아차.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 못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얘도 23망이죠. 이런 것들은 모아가야 됩니다. 얘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이런 종목군들은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도,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을 중심에서는 매매 플레이가 괜찮다라는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남은 종목군에서 조정받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요. 오세 임플란트, 이것도요.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주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세력 매집형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조정 주는 종목군 중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현대차와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 장대, 여기 장대, 이거 우리가 핑크고래다 그랬죠. 얘는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도 좋고 글로벌적으로 돼 있고요. 고점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마이너스 나올 때는요.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전략 잊지 마시죠. 여기 메디포스 같은 경우도요. 기간 조정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와이솔도 좋습니다. 이거 연속 조정이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상승을 많이 해서 조정받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 이건 어제 이제 종가 매수로 권해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레고캠 바이오인데 역시 모양새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먹고 뒤에서 먹고 계속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장투를 먹고 단기를 먹고 먹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주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요. 이거 어제 모바일 회원님들 이거 추천주였죠.
예, 얘는 매일 1%씩 돌아가면 72이면 더블 라운드 게임입니다. 솔브레인 요거 오늘 매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매수 잡아주시면 요거 괜찮습니다. 레이 요것들도 매수 좋습니다. 요건 위에서 저희가 48,000원에서 던져드렸던 건데 밑에선 매수 플레이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을 줄 때는 매수 플레이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조정은 단기 상세했다는 조정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매수 플레이를 여전히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람 꼭 설정하신 다음에 아침 이 장중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시에 제가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